미국 하원에서 내년 미국의 국방 수권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미국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안이 담겼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걸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현 인원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신 군사위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삭제된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회 차원의 견제장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주한미군 감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where we have sustained troop presences for a very long time, not in the middle of a civil war.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인 5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앞으로도 하원 본회의는 물론 상원과 상하원 합동위원회도 거쳐야 해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데 상당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